네네. 사진 좋아하는 사람, 박광수입니다. 뭐, 배우는 단계니까 1학년 때는 뭐,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했었고, 거기에서 이제 비중이 많았던 거는 흑백을 직접 할수 있다는 거. 그러고는 뭐, 딱히, 전문적으로 찍어 봐야 됐다는 건 없었지만은, 주로 찍게 됐던 게 대청 댐의 스몰 지역? 뭐, 그렇게 생각돼요. 그때는 주로 보면 이제 순수 사진 쪽에서 절 사찰 쪽을 많이 찍었다고 봐요. 사찰에, 그게 이제 비근한 예로 대항미전에 출품했던 것도 사찰에서 찍었던 거고, 뭐, 그때는 뭐 기자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학 생활에서 그냥 서클에서 했던 그 사진 생활이죠 뭐. 이중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보이지 않게 뭐 도서관이나 책 갖다가 독학? 아마 독학이었을 거예요. 뭐 전혀 대학생들이 그렇게 부미를 하지 않았는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마 그때 갑자기 대학미전이라는 거에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참가하게 많이 됐죠. 네네, 그게 아마 보광사진연구소라고 청주에서 아마 사진 연구한다고 차리기는 처음일 건데 뭐그 당시에는 다다미 방에서 앉아갖고 그 몇몇 사람들하고도 같이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쵸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된게 이제 사진 스튜디오를 차리게 돼갖고 그거 하면서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거죠. 이게 대학원을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아마 전공을 대학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받는 게 있었어요. 막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열이 있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똑같이 레포트도 내고 사진도 찍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건데 아마 그냥 혼자 했던 사진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사진했던 게 아마 크게 생각을 바뀐다고 할까? 그냥 아름다운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진을 찍게 되는 아마 이런 걸로 바뀌고 학생들 강단 앞에 서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강조했던 게 그거죠. 한 공간에서 그 생각을 바꿔보자. 똑같은 거 가지고 자기 느낌대로, 자기 생각대로 펼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아마 그런 단계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. 결국은 빵이죠, 빵.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때 필요한 게 돈인데 강사에서는 돈이 뭐 강사도 수만 군데 많이 다녔어요. 뭐 중부 지역 뭐 한라대서부터 뭐 여기 청대 그다음에 상명대 공주대 공주영상정보대 뭐저 심지어는 저기 해전대까지 그러니까 중부 지역만 계속 다니는 건데 결국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자품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모든 게 이탈되니까 아 이제 빵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바꾼 게 이제 이 가스 사업을 하게 됐던 거죠. 그렇죠. 왜냐면 지금 다녀본 대학이 국립대, 사립대, 전문대 이렇게 다녀보면 전문대나 사립대는 페이가 굉장히 적어요. 국립대나 대야지 조금
되고, 또 그나마 국립 때는 시간 수가 적고 한 학기만 하고 뭐 이러니까 뭐 결국은 1년에 6개월을 아니면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, 뭐 그렇게 할것 같으면 전업하는 게 낫죠.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서 그런 거죠. 뭐남 앞에 보여야지만 사진하는 건 아니고, 자기 나름대로 매주 뭐 산을 가서 산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백대명산을 하면서 뭐 나름,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등장한 게 재능 보시죠, 재능 보시. 사진을 찍을 줄 알던 모습에서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친구들이나 산악회 회원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담아줬을 때 조금 더 다른 각도가 나오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, 아마 그런 거에서 손에 놓지는 않았어요. 않고 나름 그냥 하고 있죠. 108 암자 순례할 때도 마찬가지고, 뭐 이렇게 해서 삼자가 볼 때는 가스 사진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지만, 그런 거에 어떤 하고 싶은 열망 이런 또 욕망 이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손 맛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었죠. 결국은 이제 사진을 하는 거에서는 주목적은 나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참나를 찾는 거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만, 결국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 생긴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한 게, 어떤 사람 똑같은 이목구비가 있어도 다 틀리고 사주팔자가 달라진 것처럼,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제 생활을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찍으면서, 주제는 뭐였었냐면 가스와 가스 사이에 있는 틈새,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틈, 뭐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나의 모습, 뭐 이거를 만들려고 해봤던 거죠. 반 전시장 아니면 스타디오, 그러니까 조그만 스타디오, 그러니까 스타디오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굳이 큰 장비가 필요 없어요. 또 이번엔 디지털이기 때문에 뭐 장비 면에서도 뭐 장비가 예전 거 장비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공간은 안 되고,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빛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, 그러니까 그 슬로 타임으로 써서 자연 빛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내려고, 각 코너에마다 이렇게 조명을 해서 빛이 돌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아마 뭐가 좀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집에서는 조금 힘들고, 또 집에서 하면 또 밤늦게까지도 할때 하면 또 딸가락딸가락 거리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고. 어쨌든 나만의 쉼터, 또 내가 하고 싶은 사진, 또 나의 뭐 직업적인 거 같이 돼 있으니까 한 일타산피 뭐 아마 그런 걸 거예요. 여정을 마치고 플랫폼에 내려가는 모습처럼 생각을 하고, 이제 가스에서 손을 뛸 수는 없고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거 유지는 하고, 이제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작업실이 아닌 촬영실로 공간을 해서, 이전까지 생각했던 거를 조사진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.